이게 한국 상륙 트럭에서 이거 하체 보강한 겁니다. 하체 보강. 쇠떼기를 하나를 쫙 뒤에서부터 쫙 해가지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 쇠떼기 한 판이 더 붙어 있는 건데 이게 한국 상륙 트럭에서 하체 보강, 하체 보강. 쇠떼기들 쭉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쫙 뒤에서부터 하체 보강 쓰입니다. 하체 보강. 이게 광주 한국 상륙 트럭에서 하체 보강한 쓰입니다. 이거 보강돼서 온 거예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쇠한 판이 더 붙었어요. 하체 보강. 하비슨이 프레임이 약해서 하체 보강을 하고 나온 거죠, 이거. 이거 스프링 보강도 하나 한 겁니다. 이거 보강을 하나 더 끼워 넣은 거예요. 스프링 보강. 한국 상용 트럭에서 했던 스프링 보강을 이거 해서 하나가 더 추가된 거예요. 이쪽 밑에 하나가 추가됐어요. 그리고 저기 여기 보시면 한국 상용 트럭 주식회사라고 적혀있죠. 이게 아마 축에 대해서. 상용 트럭 축이 엄청 강한데 이게 한국 상용 트럭 축이에요. 축. 엄청 튼튼하게 돼 있죠.